2월 2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893명이며 22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먼저 신천지교회 전체 신도의 명단 확보 등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어젯밤 늦게 합의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신도들과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특히 지난 23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시킨 이상 교회 측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하였고, 교회 측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회 측은 방역조치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을 유지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금년 1,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의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 중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이를 배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 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된 실무적 세부 협의를 금일부터 진행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의 방역조치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교회 관리대상 9,231명 가운데 호흡기와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대상자 1,300여 명부터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6일 수요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경우 확진 환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최근 며칠 사이 환자 발생 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하여 경북대 병원 등 9개 병원의 음압격리병상 63개 병상과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치료병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기침, 발열 등의 경증 환자로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중이며, 오늘부터 국군대전병원, 천안, 충주, 청주, 성남 등 의료원 등도 활용하여 환자를 입원하게 할 것입니다. 초기 병상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가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환자 발생에 부족하지 않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과 군 의료인력 200여 명을 대구 현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초기 숙소 배정 등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오늘부터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구 7만 개, 진단검사 장비, 음압 이송 카트와 음압 구급차 등 장비와 물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신도 이외에 대구 지역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가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 514명에 대하여 2월 21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검체 채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음성 482명, 양성 5명, 검사 중 27명 등 현재까지 5명의 양성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기침, 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모든 대구시 시민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주간 집중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혹시 있을 수 있는 발견하지 못한 감염자를 적극 찾아내서 격리 치료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2주에서 3주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약 4주 이내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일 2월 25일부터 달서구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40여 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신속하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주간의 외출 자제, 행사 제한 등 중수본에서 요청한 행동 요령을 잘 따라주고 계신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진단검사와 치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검체 채취와 경증 환자 치료에 힘써주실 의료인 여러분들을 모집하는 중으로 어제 저녁 모집이 시작한 이후 금일 아침 10시까지 의사 6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도 더 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한 만큼 뜻있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참여하시는 의료인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44-202-324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기관이 보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관련 확진자 등 접촉으로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고 불가피하게 휴업할 경우 폐쇄 조치에 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하고 이외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인력과 시설을 적절히 재배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미 간호등급 가산 제도를 동결하고 뇌 MRI 심사 연기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상급종합병원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적적성 평가 등 각종 병원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고 이러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에 발생한 자료는 제외하여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이익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병원 감염을 조심해야 하는 응급의료기관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은 진료시설이나 의료인력 기준을 상황에 맞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가산 수가나 응급의료 관리료 등 진료 수가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1일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전용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 예방 관리료가 적용되고 선별진료소 내에 적용되는 격리 관리료 지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어제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46개 병원이 신청한 상태로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병원계의 빠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며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아닌 환자들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코로나19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나 1339 콜센터 등의 상담을 받으신 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십시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전국 대도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오늘 2월 25일부터 일시 중지하여 자가용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등의 민간 부문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시차 적용, 원격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종이컵과 플라스틱 식기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제외하는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어제 일반 국민과 고위험군,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예방수칙도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손 씻기 등의 수칙과 노약자들에 대한 마스크 사용 등 기본적인 수칙 이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4일간의 경과 관찰에도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고 보건소 등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외출과 다른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나온 대국민 행동수칙과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희경 처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개정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하여 의료 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 청도에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환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이 배석자에 추가됐습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은 추후에 다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에서 네, 받겠는데요. 우선 세종 질문이 너무 많아서 반반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계신 기자님, 딱 조선일보 기자님까지 네 분 먼저 받고 서울 받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 받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참석하신 기자님들이 많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고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저 입국 제한 관련 질문인데요. 예,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타부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책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전문성보다 외교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중수본과 중대본에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외교부에서 저희는 그 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 여행 경보는 그 질병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안, 테러, 전쟁 등 종합적인 상황 등을 검토를 해서 발령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CDC에서 그러니까 질병통제본부에서 질병통제센터에서 발령하는 여행에 대한 경보는 질병의 위험만을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미국의 조치도 지금 현재까지 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는 입국 그 나라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여행을 할 때 질병에 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현재 공식적으로 외교부가 해외 여행에 대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하는 이외에 그 관련돼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초기에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중수본에서도 해외 여행을 할 때 이러한 그 감염병에 따른 위험이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그 공식화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브리핑을 한 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수본 또 지금 이제 이미 출발한 그 중대본 차원에서도 모든 회의에 그 방역대책본부의 그 질본의 방역대책본부의 의견을 1차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 이외의 각 부처가 지원할 내용이나 다른 내용들도 저희들도 판단의 그 질본의 판단에 우선적으로 기속되고 있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부 최종적 방침이 결정되는 경우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JTBC 연합뉴스 조선일보까지 질의 받고 서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그 중수본에서 주말에 대남병원 가서 상황 확인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
중증 환자가 지금까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된 중증 환자가 몇 명인지 더 나올 걸로 보시는지 중수본 의견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병원 소개 명령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음압병실이나 보호구 같은 장비 없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덜 돼 있을 텐데 준비 어떻게 하실지 제가 부탁드리고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쭈면 부산이나 경남도 유증상자 전수검사 검토 지역인지 여쭙습니다. 뭐라고요? 부산이나 경남도 대구처럼 유증상자 전수조사 검토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그 대남병원의 현지 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 방대본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현재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을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입원을 주로 했었던 병원에서 이 감염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그 다른 방식의 좀 그 의료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옮기는데 이송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중증이나 그 임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추가로 뭐 중증 환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이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좀 확인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에 대해서 그 최우선적으로 환자들을 비우고 지금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함으로써 병원을 비우는 조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 의료진에 대한 그 보호장구 또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서 소요되는 그 별도의 장비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운영에 필요한 지침 등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 지원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각 지자체가 점검토록 그 지침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대구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는 아직 그 일정한 소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그 매개체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대구와 같이 대규모의 확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유증상자나 의심 사례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기자님. 네,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오늘 당정 회의에서 대구에서는 이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일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중국의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쇄 전략은 뭐 영어로는 컨테인먼트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차단하든지 또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든지 조기에 검진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봉쇄의 의미입니다. 그 지금 뭐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역상의 의미로서의 봉쇄 정책 봉쇄 조치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검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신자의 경우 증세가 없는 무증상자를 포함해서 전수조사 9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가벼운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도 다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봉쇄 조치보다는 훨씬 강력한 그런 방역상의 봉쇄라는 의미지 지역 자체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고로 오늘 그 총리께서 유의 회의를 마치시고 그 직접 대구 현장에 내려가서 이번 주 내내 거기서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중대 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이 만약에 지역적인 봉쇄가 있는 상황이라면
국무총리나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내려가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국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최근 뭐 명칭 사용이 좀 잘못되어서 대구 시민들께 상처를 드렸던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럴 때일수록 이러한 현 상황을 이용하고 특히 상처받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을 포용하고 보듬어내는 이러한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에서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예, 조선일보 상호입니다. 먼저 중대본에서 신천지 전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PCR 진단검사까지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증상유무 전화 확인만 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소요시간은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요양병원 전수조사는 이전에 이미 하셨는데, 이게 그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ITS 활용 비율은 얼마였고, 그 중국 여행 인력 종사자 업무 배제는 뭐 몇 개 기관이 몇 명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건데, 자가격리자 현황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숫자가 오늘까지 누적 몇 명인지 좀 궁금하고, 좀 이게 신천지 대우교회 관련해서 격리 중인 게 몇 명이고, 또 확진자 접촉자 관련해서 몇 명이고, 좀 이거 분류도 부탁드립니다. 그 가능하면 저희가 좀 이렇게 다 서서 그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하고 있고, 통계를 다 손에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좀 통계나 자료는 그 브리핑 마치고 이렇게 문자로 요청해 주시거나 저 전화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자세한 자료를, 그 오늘 질문 주시는 내용은 오늘 답변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가능하거나 공개 가능한 자료들은 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전수 조사에 대한 계획은 우선적으로는 그 저희가 확보한 그 대구시의 그 신도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우선 내일까지는 그 본인들이 그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증상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부터 먼저 합니다. 그분들이 약 한 1300여 명이 돼서 지난 주말하고 수요일까지 해서 완료가 될 거로 보고, 기타 대구 지역을 그 시기에 또 방문했었다라고 그 답변한 분들,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구 신자로서 타 지역을 또 방문했던 분들 에 대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아직 좀 밝히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금요일 토일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이틀간에 걸쳐서 일단 전수조사를 했고, 그 내용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로서도 드린 바가 있는데 추가로 다시 한번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국일보, 국민일보, TV조선, 경향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두 개 이내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들리시죠? 저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그 대남병원 지금 여기 면회 기록지가 사실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행여 환자이고, 그래서 의료 수급자이면서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적이라서 그 사실 여부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내부 사진도 공개됐는데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계속 코호트 격리해 놓는 게 과연 처치가 제대로 된다고 보시는지,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제대로 그 발병 환자가 확인되기 이전에 처치를 제대로 받았는지 조사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의협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뭐 장관 경질 얘기는 둘째 치고라도 전문가 집단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학회랑 의협 쪽 이제 전문가 집단이 서로 나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남병원에 대한 그 역학조사는 진행을 했고, 저희가 지금 이 청도 지역에는
이 중대본 차원의 저 정부 지원단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 방역대책본부의 그 즉각 대응 팀과 같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코어트 격리 그의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임상적 상황까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만 그 일부 중증 환자들은 그 국립의료원을 비롯해서 부산대병원 등으로 이송 조치를 취했었고, 현지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과 저희들 그 대책 지원반에서 최대한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대한의사협회의 그와의 그 협력 관계에 대한 그 입장을 물어보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만, 개별적인 그 단체의 그 입장에 대해서 일일이 이 중대본 차원에서의 그 해명이나 입장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코로나19의 극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협력이 필요한 단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보면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기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한 등으로 그런 정도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그 최대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특히 이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 학회 또 그리고 병원협회 등의 관련 기관들과 또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지역의사회나 지역병원협회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의사협회에서도 아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소통하면서 관련된 입장에 대한 간극을 좁혀 나가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자님. 네, 국민일보 안규현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어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이 이제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마스크 아껴 쓴다고 말한 것처럼 일선 의료진들이 지금 마스크 방호복 등 방호구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공공병원,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 방호구 공급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들이 메르스 때처럼 마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발표한 공적 의무 공급 50% 한다는 거랑 수술용 마스크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포함시킨다는 게 이런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국내 생산량 1,000만 개 확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필터 등 원재료를 수급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건지 해결 방안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반적인 마스크 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식약처장님이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가급적 마스크 생산은 사실은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한 1,100만 개로 생산량이 한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유통의 단계를 좀 축소화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기관이라든지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사업장에 이런 마스크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타 그 의료인들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의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인들이 감염으로부터 차단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이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강한 인식입니다. 우선 뭐 마스크도 그렇지만 보호장구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등 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TV조선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먼저 그 일본은 오늘부터 그 아비간을 투여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칼레트라를 치료제로 계속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중국도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정식 승인하고 대량 생산을 돌입했다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 유학생 그 입국 현황이랑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자가관리 앱 설치율이 그 좀 미비하다고 하고 연락이 안 닿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설치율의 그 최신 통계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구 쪽에서 아홉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세 가지를 네 가지를 주셨나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그 어떤 임상 그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의약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임상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 입원하고 있는 그 환자를 그 격리 입원 치료 중인 그 의료진들이 연계된 협의체를 통해서 그 개별적인 사례보다 이 모아진 사례를 통해서 보다 분석된 형태로 최선의 임상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하에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어느 약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 답변 마치고 식약처장님께서 추가로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한 그 허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학생제 네, 그 유학생과 관련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중국발 입국 유학생 입국은 그 지난 주말 이후에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좀 공개를 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가진단 앱 설치에서도 설치율이 한 84%가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누적 설치율로 한 84%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자가진단 응답률은 거의 9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타 이러한 저 관리망에서 파악이 되지 않거나 하는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 학교 당국과 공유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수사당국의 협조 등을 통해서 파악하는 조치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추가적인 설명 식약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아까 아비간 질문하셨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아비간인데 국내에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약품에 대해서 수입 특례에 대해서 지금 수입 특례를 들어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임상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일상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주로 말라리아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가진단에 관련된 통계는 2월 23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오전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네 번째 기자님. 경향신문.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박채연 기자입니다. 그 오늘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시 오늘 오전 브리핑을 보면 142명 확진자가 아직 병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언제쯤 그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안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증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가 경증부터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뭐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자가격리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위험한 건 아닌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확진이 되면 최단시간 내에 격리하고 그 글을 통해서 뭐 가족이나 이웃들의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그 오늘까지 25일 오늘까지 추가로 확보되는 그 뭐 천안 의료원과 국군 대전병원 뭐 등등 해서 추가 확보를 대구 지역의 환자들을 위해서 200병상 이상 225병상 정도를 오늘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오늘까지 그 한 694병상을 목표로 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국립 마산병원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마산병원에서도 약 한 129병상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는 등 몇 가지 조치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대구 지역 내의 의료기관들도 추가로 대구 의료원만 하더라도 오늘 49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내일 대구 산재병원 에서 한 200병상 정도가 확보가 되는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되는 병상 그리고 그 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그 개편과 그다음에 의료진 투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그 환자들이 바로 확진 결과 받고 즉시 입원 조치되는 것에 다소 시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내일까지 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요 계획을 3월 1일까지 지금 그 단계별로 일자별로 지금 파악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한 그 이번 일요일까지 이 1600병상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입원이 지연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그 확진 결과가 통보가 되고 이송 수단을 확보하고 또 입원에 관한 조치 등이 사전적으로 연결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기자님 중에서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세 분 손 드셨고요. 이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그 의협과 전화상담 처방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 연기 등과 맞물려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를 공고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사항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 어제 브리핑에서도 그 이 전화 상담 또 이 대리 처방의 제한적인 일시적 허용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계속 의사협회와 협의를 좀 진행 중이고. 그 이 판단의 결정은 이 진료를 담당하시는 그 의료인들이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 이 전화나 뭐 이 직접 보지 않고 하는 것이 현저하게 위험하다라는 판단까지도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이거를 전화 상담으로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취지 자체가 그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염됐을 때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 환자들의 이동에 따라서 의료기관들의 감염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이런 2중, 3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간 내의 제한적이고 부득이한 조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연기와 더불어 이 재택근무에 대한 고려 등은 오늘 그 행동 수칙과 예방 수칙을 좀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방역대책 본부장께서도 가능하면 학교나 그 직장에서도 진단서 없이도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좀 재택 내지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권고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두 번째 SBS 기자님. 아, 네, SBS 화강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 앞서 나왔고 그 아까 칠곡에서 60대 여성 사망자 그게 질본에 오전 사망자 발표에 안 들어갔는데 아홉 번째 사망자 공식 확인된 거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그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예, 그 확진자 수가 오전 9시까지 893명인데요. 그 이제 곧 뭐 거의 900명 육박하고 이게 뭐 그러면 안 되는긴 한데 이게 1000명도 곧 이제 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숫자 노름인 것 같아서 질문 드리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이 1000명을 넘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제 뭐 위기 경보를 격상 심각으로 격상하게 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대책도 좀 달라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되면 또 방역상 차원이라든가 어떤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1000명 자체에 대한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발생하는 환자들을 제대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발생하는 그 환자의 수와 또 격리가 해제되는 치료가 돼서 증상이 없어지는 이런 격리 해제되는 환자들의 숫자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 한 2주 후부터는 또 급격히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소위 그 새로 발견되는 환자와 그 격리 해제되는 환자 사이에 이 좀 누적적인 그 계속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숫자를 충분히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수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각 지역이 다 갖추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방역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완화 정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비적으로 그 전 지자체에 대해서 그 감염병 지정 병사 감염병 전담 병원의 지정을 요청을 하고 환자를 소개토록 환자를 비우도록 해서 혹시 모를 급격한 확산에 대해서도 예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서울에서 세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기자님 질문 하나씩 좀 짧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머니투데이 한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KBS 윤보미 기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서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 그리고 장비에 부족한 점 없는지 궁금하고요. 소요시간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으로는 이달 말까지 검사 물량 하루 만 건까지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에 변동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진단검사에 있어서는 그 현재는 그 7천 건 정도를 저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한 7천 건 정도를 매일 저희가 검사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제 아마 저기 방역대책 본부장께서도 7,500 건 정도는 무난하게 뭐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만 건 정도는 처리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가장 좀 부족한 역량 중에 하나가 검체를 채취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단키트의 공급이라든지 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 검사기관들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추가적인 그 물량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긴급 투입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을 이 업무에 종사토록 그 조치를 하였고 어제 밤부터 저희 홈페이지 아까 뭐 잠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 부분을 담당해 주실 그 의료 인력에 대한
자원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2주간 내에 집중적이고 그물망과 같은 이 검사의 역량을 좀 키우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른 부분보다 검체 채취 역량을 키우는데 우선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그 미국 CDC가 중국에 이어서 한국을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고 일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 국제사회에서의 코리아 포비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천지 강제 해산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이제 64만 명이 참여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신천지 강제 해산이나 폐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정부 내 뭐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매우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서 현재로서는 이게 방역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방역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외국의 그 한국에 대한 그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그 한국민들에 대한 입국 제한과 관련된 이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CDC의 조치는 한국에 대한 여행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아닙니다. 감염병 위험을 감안을 해서 한국에 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지키면서 그리고 그러한 위험성을 염두에 충분히 두고 고려해서 한국을 여행하라라는 의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주한 외교 사절단을 대상으로 외교부 주관으로 저희 담당 간부가 참여해서 현재의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에 대한 대처 노력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WHO 등을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제 머니투데이 그 기자님께서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물어보셨던 복지부와 식약처의 마스크 주문 취소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라는 일부 SNS에 대한 사실 요청을 저한테 하셨는데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련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의뢰토록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제 국민안심병원이랑 전화진료 대책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 예정이고 현재 준비 상황, 이행 과정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는데 이제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환자 현황을 한번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정신병동 5층에 입원해 계신 환자 중에 남아 계신 환자가 정확히 몇 명 계시고 그다음에 이 환자분들이 지금 2, 3층으로 이제 옮겨서 1인 1실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됐고 중증이거나 혹은 중증으로 좀 발전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신 분은 몇 명이고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 구두로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 정리한 내용으로 그 공지를 마치고 그 브리핑 이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안심병원은 그 어제부터 그 병원협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한테 오늘 현재 46개인가요? 그 명단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바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전화 상담 또는 이 좀 그 전화 상담 허용 문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심병원은 국민안심병원은 오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을 당분간 적정 수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고 어제 또 밤에는 어떤 기자분께서 저한테 밤늦게 보도자료가 좀 브리핑보다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불편을 또 호소한 점도 있습니다. 그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율도 해야 되고 매우 또 신속하고 긴급한 결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 며칠 몇 달을 걸려서 할 결정을 불과 몇 분 내에 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